진화, 생물이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로 간 포유류인 고래가 지느러미가 생기고 물건을 잡기 쉽도록 발달한 사람의 엄지손가락처럼 진화는 생존에 유리하게 몸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자연은 가끔 변덕을 부리는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데스파시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짐승, 곰쥐입니다. 어, 마침 곰쥐가 사냥을 하려 합니다. 노련한 사냥꾼일수록 신중한 법이지요. 마침내 곰쥐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무도 이 포식자를 막을 수 없다. 자연은 때론 잔혹한 법. 곰쥐는 배가 쓸려나갈까 걱정될 정도로 몹시 짧은 다리를 가진 슬픈 동물입니다. 곰쥐가 어째서 이런 불합리한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마다 곰쥐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섬에 10여 마리도 남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저희는 곰쥐의 멸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러 데스파시도 섬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사냥을 나서는 곰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곰쥐의 이동 속도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듯 이것이 앞으로 녀석의 생존에 도움이 될 낚싯대가 될 것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곰쥐가 짧은 다리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 뒤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곰쥐의 사냥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번번이 좋아! 신기록이야 신기록! 시속 4km를 넘었다고! 조금만 더 해보자! 어? 곰쥐야! 어이! 곰쥐! 웨이! 잠깐! 저거 좀 봐! 그때 우리는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곰쥐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곰쥐의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짧은 다리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곰쥐의 배를 보고 저희는 발상을 달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다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곰쥐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걷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땅을 향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남극입니다. 온통 얼음과 눈이 가득한 이곳으로 갑자기 왜 왔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아, 잠깐! 저길 보십시오! 무엇이 지나갔는지 보셨습니까? 자,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시는 건 바로 곰쥐입니다. 곰쥐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배가 긁히고 쓸리며 단단한 외피로 진화했고 그것이 남극의 얼음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진화는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생존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 때론 다른 방향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곰쥐를 보니 이제 더 이상 녀석의 사냥을 막을 것은 없는 듯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아니면 도태되어 사라져버릴지 저희로선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수백 년 뒤 이 드넓은 남극 땅이 곰쥐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지 오직 자연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용기, 사전적 용어로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에 겁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악천후에도 사냥을 나가는 곰쥐, 떨어질 줄 알면서도 불장에 뛰어드는 개미들처럼 용기는 생존을 위해 가끔 평범한 동물들도 야수의 심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용기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면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은 하바나 초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짐승, 꿀벌! 꿀벌 오소리입니다. 꿀벌 오소리는 지극히 호전적인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모든 걸 사냥감으로 여기죠. 녀석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독침이 있으며 강력한 꼬리 도구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꿀벌! 아무도 이 포식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우, 썰! 자연은 때론 잔혹한 법. 꿀벌 오소리는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도 공격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동물입니다. 꿀벌 오소리가 어째서 이렇게 저돌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꿀벌... 해마다 꿀벌 오소리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수천 마리만 남아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꿀벌 오소리는 그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에 손쉽게 사냥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력에 좋다는 낭설로 인해 담금주로 만들어져 아시아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꿀벌 오소리의 멸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오징어 게임의 나라, 박지성의 왼발이 있는 곳, 월드스타 BTS가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행히 전통시장에서 손쉽게 꿀벌 오소리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꿀벌! 현재 저희는 꿀벌 오소리의 폭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참을성을 배우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누라, 짐승을 만든다! 꿀벌! 그 뒤, 저희는 이니에지, 삼강오륜 등을 꿀벌 오소리에게 주입하면서 타고난 천성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늘 전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헤이, 꿀벌 오소리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거라. 여기 문제가 있다. 힘없는 물소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행동은 뭐지? 꿀벌. Manus, make it and move. Sorry. 우린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야. 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줘. 매너가 짐승을 만든다.
시작! 저 안에 브라운 이니에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다른 동물부터 구해야 해. 우린 멸종위기. 세상에! 이니에지! 네가 구해줬구나! 고마워! 그렇게 저희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는 꿀벌 오소리의 탈출로 갱생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DNA에 낙인된 성격이란 성질은 쉽게 바꿀 수 없나 봅니다. 사라진 꿀벌 오소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하바나 초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 동물이 자기 서식지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성질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남 가는 제비나 명절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국인처럼 생물은 비효율적이지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한 듯합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저무는 샌즈 갈대밭에서 월동 준비를 위해 철새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찍힌 한 특이한 짐승을 수색하는 중입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아주 이질적인 동물이죠. 아니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새야. 저 돌덩이가 아니라고. 저 바위가 저희가 찾는 동물이라는 말을 믿을 수는 없기에 저희 구조대원들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을 리 없어. 분명 누군가 지독한 장난을 친 게 틀림없어. 진정해.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보호해야 돼. 우린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니까. 오, 좋은 생각이야, 구인재달. 금망원경으로 저 돌덩이를 관찰하자고. 무슨 소리야? 이건 혜성을 관찰하려고 설치하는 거야. 뭐? 혜성? 그래, 혜성. 오늘은 마이그토리 혜성이 75년에 딱 한 번 지구를 지나가는 날이라고. 그게 무슨... 우린 지금 멸종위기 동물을 구조하러 왔다고. 놀러 온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도 중요해. 오늘 못 보면 평생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대원들이 서로 갈등을 빚던 사이. 꽉꽉꽉꽉. 뭐? 아무 일도 없잖아. 꽉꽉꽉꽉. 이럴 수가. 흔들 바위새. 아직 학계에 정해진 학명은 없는 예명으로 최근에야 그 존재가 드러난 신비로운 새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녀석이 우리가 보고 있는 유일한 흔들 바위새인지라 아직 이 생물에 대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저희가 보호를. 안돼. 하느님 맙소사. 누구 때문에 민기적거리다가 불쌍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 Are you blaming me?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누가 저 바위가 진짜 새인 줄 알았겠냐고! 그때, 마침... 하느님 맙소사... What did I just see?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봐! Just 방금 알아들은 거 맞지? 그치? 조용! 저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헤이! Hey! 넌 대체 뭐하는 녀석이니? 난 철새야. 돌아가야 해. 알아듣는 것 같지? 지수 하느님 맙소사. 놀라운 일입니다. 흔들 바위새는 보고 있는 생물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신비한 생물은 어째서 어떤 이유로 저 바위산 꼭대기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Hello, 안녕. 난 멸종위기 동물구조대원이고 넌 한 마리밖에 발견 안 된 초초 멸종위기 동물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난 철새야. Yes, 그래, 내 얼굴을 하고 철새라고 계속 하던가. 아무튼 내 말은 널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지. 난 철새야. 데디스님. 그 말은 즉 널 동물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뜻이지. 난 돌아가야 해. 까치 잡았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이파이브 물에 두 배로 약하지. 네가 동물원으로 가야 해. 구인제달, 가서 물 좀 더 가져와줘. 구인. 왜? 잠깐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헤이, 이봐, 그건 나중에 보고. 어서 이 녀석. 그가 보여줘. 이거? 왔다. 뭐가? 고향.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돌아가야 해. What the hell? 저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내 think... 생각엔 저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귀소본능 같아. Huh? 고향? Here? 여기서? 어디로? 어머, 네. 저기! This is mad. 미쳤군, this... 미쳤어. 그게 말이 돼? 그럼 지금 저 돌덩이가 외계인이라는 거야? So what?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게 지구상에 단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동물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우린 저걸 실험실, 아니 동물원으로 가져가야 해. 아니, 우리의 임무는 멸종 위기 동물을 돕는 거야. 아, 네 말이 맞아, 이니에지. 하지만 저 녀석을 돕겠다고 쳐도 해성까지 어떻게 데려다 주냐고. 다 방법이 있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도움? 고마워. 저건 외계인일까? 아니면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운석의 원념일까? 아니, 저 아이는 철새야. 7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이후 흔들바위새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혜성을 타고 우주를 누비고 있을지, 아니면 지구 어딘가에 다시 떨어져 또다시 고향을 기다리고 있을지. 분명한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딘가에 흔들바위새처럼 숨겨진 멸종위기 동물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멋, 차림새,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걸 의미합니다. 공작의 아름다운 깃털이나 이것만 입으면 패션이 완성되는 체인 바지처럼 멋은 수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무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과한 멋부림은 때론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이곳 앵귀리지 툰드라 지역에는 과도한 멋의 경쟁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나무술록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이 술록의 뿔은 뭔가 많이 특이해 보입니다. 나무술록은 뿔을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컷 나무술록은 태어날 때 씨앗을 심기 적당한 크기의 구멍 한 쌍이 머리 위에 생깁니다. 어미는 머리에 심을 나무 씨앗을 새끼에게 고르게 합니다. 이것을 나무술록식 돌잡이라고 부르죠. 새끼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뿔을 기른 술록은 족장이 되어 모든 걸 혼자 독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뿔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무가 너무 커져 무게에 짓눌려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집니다. 뿔 기르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나무술록들은 동족들에게 무시받기 십상입니다. 이 끔찍한 멋의 경쟁을 누군가 멈추지 않는 이상 나무술록이란 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헤이, 이봐, 거긴 너! 멋쟁이가 되고 싶나? 예, 우리가 널 미친 존재감으로 만들어주지! 왜냐면 우린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니까! 저희 대원들은 한 가지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뿔을 가진 녀석이 다음 족장으로 선출된다면 나무술록의 뿔 기르기 경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패션의 완성이 뭐라고 했지? 엄마. 그래, 바로 그거야. 가서 모든 걸 쟁취하라고. 엄마.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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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순고라라고? 그게 대체 뭐야? 꽉꽉꽉꽉꽉꽉꽉꽉 그게 뭔데 십도가? 꽉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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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앵귀리지 툰드라 지방에 새로운 유형의 나무술록 족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최근 작은 나무뿔을 기르는 술록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흑종원입니다. 최근 저는 사라져가는 식재료, 아니 멸종위기 동물들을 솔루션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날지 함께 가볼까요? 아유, 이 천장이 엄청 낮네. 이래서 동선 활용이 잘 되겠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온 거니까. 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가만 있어봐. 잠깐 밖으로 나와봐요. 저기 저 물범 하나 잡아봐요. 사냥 실력을 한 봐야 솔루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동물님은 살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시오.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곳에 터전을 잡은 거요?
그 앙증맞은 발로 얼음바닥에서 방향전환을 으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존이 장난이에요? 안 되겠슈. 이렇게까지 안 하려 했는데 새끼들부터가 너무 많아요. 일단 반으로. 아이 깜짝이야. 어이 곰지, 오랜만이라고. 되리니. 멧돼지과에 속하는 이 녀석은 긴 목 때문에 기린과로 오해받는 동물입니다. 기린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수렴 진화를 이룬 되리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 긴 목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목이 기린보다는 짧기에 경쟁에서 밀려나 멸종 위기에. 잠깐 거기까지. 당신들 누구예요? 퍼블릭. 일반인? 남극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그건 내가 알 말이에요. 이 동물 당신들이 데려온 거요? 예, 그래. 우린 멸종 위기 동물을 구제하는 보호 단체거든. 그런데 당신은 누구지? 난 멸종 위기 동물을 구제하는 보호 개인이요. 암튼 저거 초원에 사는 되린이 아니에요? 대체 뭔 생각으로 저걸 데려왔대? 그치만 기린과 먹이 경쟁에서 밀려 둘이 떨어뜨려야 했는걸. 뭐? 지금 제정신이요? 이거 동물 학대요, 학대! 뭐? 동물 학대? 지금 말 다 했어?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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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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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냥! 냥! 냥냥냥!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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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벌써부터 영역 싸움하는 거 봐요! 이거 베스나 황소개구리 같은 엄연한 생태계 교란종이요! 토종생물부터 생각해야지! 냥! 냥! 그래서 이건 우리 전문가들의 결정이라고!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허, 이거 비겁하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두고 봐요! 남극의 질서는 내가 지킬 것이오! 멸종위기 동물구조대의 새로운 위기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찍는 도중 외부인의 회방은 흔히 있는 일이죠. 대원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건 엄연히 동권 침해요! 동물님은 이런 거 보고 그냥 참고 있을 거예요? 그건 걱정 말아요! 이 흑종원은 절대 포기 안 하니깐! 어디 보자... 우선 쪽수부터 채워야겠구먼요? 저쪽은 사람 셋에 동물 하나! 우린 애들이랑 댁 안에 빼면 단 둘! 이걸 어쩌나... 아니! 너는... 좋아! 이렇게 긴 목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야! 이쯤 했으면 우린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 이만 본부로. 이봐요! 거기까지! 원래 야생오리는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거유. 뭐야? 지금 싸움이라도 하자는 거야?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 몰아내야죠. 이런 젠장! 일단 후퇴하자! 하느님 맙소서! 그만 포기하고 그 동물 데리고 후딱 여기서 떠나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겠슈? 새 쓸 때까지 짐 싸고 나오셔잉? 하나, 둘, 응? 어이쿠! 방심하면 안 되쥬? 스트리트 애니멀 파이트라고 들어봐슈? 좀 하는구만요. 우리 흑종원 TV에 고정 멤버 될 생각 없슈? 그쪽도 좀 하는데 당신도 우리 구조대에 들어올 생각 없나? 이럴 수가. 곰쥐가 사냥에 성공하다니. 그것도 협동을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겠구만요. 저 둘이 사이좋게 남극에서 살아남는 것도 좋은 엔딩이겠구먼요. 응? 화해 제스처? 좋지요. 생존은 함께 이겨내면 더욱 쉬운 법이죠. 냉혹한 야생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두 종족이 협력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곰쥐와 대린이가 남극이란 혹독한 환경을 잘 헤쳐나갈진 모르겠지만 먼 훗날 개미와 진딧물, 말미잘과 흰 동가리처럼
생태계의 새로운 공생관계가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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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뀨 뀨. 도, 체급이나 힘 차이가 나는 상대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독을 가지고 있으면 생존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듯 하지만 이걸 이용하는 개체에게는 큰 약점이 생깁니다. 독을 체내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며 그렇게 만든 독으로 공격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바로 무력해지기 때문이죠. 이곳 남미의 파차쿠티강에 서식하는 한 동물은 독의 약점을 극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구어 장난기 많은 녀석은 독으로 자기보다 큰 덩치의 동물을 공격하며 난 아주 위험한 놈임을 상기시킵니다. 화살 개꾸리가 독을 단시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고도 영리합니다. 화살 개꼬리는 체내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먹이를 통해 독을 구하는 동물입니다. 몇몇 영리한 화살 개꼬리들은 독성 곤충에게 아웃소싱해 독을 제공받죠. 이렇게 무엇 하나 두려울 게 없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화살 개꼬리에게 그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 개꼬리. 나 같은 녀석은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벌레야 벌레. 독 있는 독한 놈이란 말이지. 내 독만 쪽대가는 거 더는 못 봐줘. 이제 네 곁을 떠날 거야. 잘 있어. 다신 보지 말자 우리. 개꿀.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가 봅니다. 차갑기만 한 벌레. 개꿀. 개꿀. 위급한 순간입니다. 무기를 잃은 동물은 사냥꾼들에게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개꿀. 잘 생각해 보세요, 화살 개꾸리 씨. 지네가 갑자기 사라졌다. 저들이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남는 결론이 뭘까요? 개꿀. 그 접었다. 나이스. 좋아, 이게 팀워크지. 잘했어, 재규. 자구. 아, 우리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는 여기 피해자 재규어, 맥, 오카피 등 멸종위기 상태에 직면한 동물들을 구제하기 위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화살 개꾸리에게 심한 독공격을 받았고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꿀. 조용! 아무튼 화살 개꾸리 하나만 없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화살 개꾸리를 동물원에 가두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뒷맛이 찝찝하지만 결과주의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파차쿠티강에 평화가 찾아왔군요. 지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화살 개꾸리는 왜 주변 동물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화살 개구리의 심한 장난만 아니었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화살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허세를 부렸다고 볼 수 있고, 지네는 자신을 보호해줄 존재를 스스로 제거하면서 같이 공멸했다고 할 수 있죠. 어린이 여러분이 보기에 그리 교훈적인 이야기는 아닌 듯하니 제작진 측에서 조금 내용을 주작 아니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 아무튼 화살 개꾸리 하나만 없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화살 개꾸리를 동물원에 가두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번에 준비한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멸종위기 동물의 해피엔딩과 화살개꾸리와 지네의 해피엔딩. 어느 쪽이 진짜 결말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어쩐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살개꾸리의 편을 들고 싶군요. 네? 이젠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도 무엇도 아니라고요? 어쩔 TV? 저쩔 구조대! 번식. 생물이 종족의 수를 늘려나가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분열을 하는 아메바나 눈치 없이 잠자리가 공중주유를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되죠. 번식은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종족 보존 수단이기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방법을 터득하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반도에는 이성의 호기심이 없어 멸종돼가는 동물이 있는데, 누구야? 누가 2D 캐릭터나 좋아한다고 뒷담하는 것 같은데? 뭐 악역은 익숙하니까 괜찮을지도. 어, 깜짝이야. 뭐야? 그냥 평범한 개 새잖아. 개새는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과거 복날에 개와 조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별미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는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10마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죠. 이거 어쩌면 횡재한 걸지도. 어디 보자. 장소 안에 소가 한 마리에 1억 원 한다는데 이 녀석 신고 보상비가 10억? 으쇼! 초록이 개떠나지!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뭐 한 거예요? 발베 때문에 내 10억이 날아가잖아요!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저 녀석만 잡으면 페이트장 피규어가 몇 갠데! 오! 쟤 따위 포기 못해! 비겁한 녀석! 쟤 따위가 덩어리 진동을 사다니! 퍼프라 핑퐁! 그래봤자 개 같은 본성을 못 버렸겠지? 뽀삐 간식 사러 가는 길인 게 천만 다행이군. 이 개껌을 보고도 참을 수 있을까? 어서 이리 와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라고. 으쇼! 난 이제 모든 인류가 바르는 초안전체 부자백수라고! 이봐, 당신! 웬 외국인? 나 영어 못하는데?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BTS? 우린 멸종위기동물 구조대. 우린 데려갈 것이다, 그 동물을. What? I'm fine, thank you. And you? You can eat horse. 말귀를 못 알아먹는군. 그럼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이거 놔! 동방예의지국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이거 내 거라고! 동물 구조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개새 돌려줘, 이 개새끼들아! 드디어 개새 한 쌍을 찾았어. 이걸로 개새의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보람차구먼. 저희 대원들은 개새의 멸종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말이죠. 역시 저 개새들은 짝짓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저 개새들은 자손을 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개새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천적도 딱히 없는데 저 개새들은 짝짓기를 안 해서 멸종위기죠.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한 일입니다. 개새들은 짝짓기에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아니 어쩌면 그리 지능이 좋지 않아서 짝짓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도움이 좀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변장해서 몰래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겠지? 기다려, 내 10억 반드시 되찾을 거니까! 아,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자, 첫 번째 선생님, 나와주세요. 토끼 부부군요. 개새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볼까요? 스탑! 잠깐! 그걸 여기서 하면 방송심의에 걸린다고! 멈춰! 토끼들이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다음 선생님 나오세요! 이번에도 개새들이 반응이 없군. 다음 선생님 나와주세요! 자, 긴장 풀고 준비한 걸 해봐, 곰씨. 이 소린 곰 우는 소리가 아닌데? 돌려줘! 내 심어! 저놈 잡아! 어서! 우쇼! 이번엔 한꺼번에 두 마리? 이 세계가 날 부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걸지도?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뭐야 이 알바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동물 구조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개 짖는 소리를 막을 수 있다면 뭐든지! 이놈이고 저놈이고! 내 행복한 라이프를 파괴하지 마! 데키리즈! 와, 진정하라고. 그 몸으로 흥분하면 개새가 질식할지도 모른다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로 해, 이 새끼야! 그때, 하루 종일 둘이 붙어있어서 쌓인 스트레스인지 아님 파워우의 살덩이가 지진난 것 마냥 떨려 고통스러운 건지 개새들은 일제히 경단 같은 똥을 깜짝이야! 멈춰! 이거 이 몸에 딱 맞는 유일한 옷이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큰 거 하나 오는 거냐고? 어이! 이 울림, 이 박자는 설마 녀석인가? 그래, 우리가 유일하게 구제하지 못했던 멸종 위기종. 세 개다. 온도니, 세카이? 저 아이, 왜 갑자기 여기에? 잠깐! 저건 딱 봐도 구애의 행동! 저 둘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었어? 개새가 수컷이고 세계가 암컷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개새들이 표정이 안 좋았던 건 서로 동성이라 그런 거였군! 동성이고 나발이고! 내 20억 돌아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동안 전혀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던 개새와 세계가 같은 종이었다니 말이죠. 외형과 크기가 달라 이제껏 아무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초롱아귀가 있는데 암컷이 수컷보다 수십 배는 커 한동안 둘이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째서 개새와 새끼는 서로 번식을 못해 멸종위기에 놓여있던 걸까요?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하던 일 마저 해야지! 이래서 내가 개를 싫어한다니까! 감히 동물 따위가 인간의 거리를 더럽히다니! 벌써 2년이 지났나? 녀석들,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군. 뭐, 우린 최고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려나? 자, 다음 동물은 이 녀석인가?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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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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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시간이 지나면 뭐든 변하지. 안 변하는 게 이상해. 난 철새야. 그리고 네 아래에 있어. 난 괴물이 아니야. 어떤 미친놈들이 날 물로켓으로 날려서 이곳에 떨어진 것뿐이야. 그래? 그럼 나한테 고민을 털어봐. 난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현명하거든. 저런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간들이? 재밌네. 가장 많은 멸종의 원인이거늘. 난 이곳에 아주 아주 오래 있었어. 그래서 잘 알지. 인간을 너무 믿지 마. 방에 보내라고. 이러면 환경 보호 단체로 위장해 서식지에 들어온 보람이 없잖아. 알았다고. 저놈 잡아라. 신장. 짐승 주제 유언인가? 들어주도록 하지. 엥? 어쩔 유언? 나무술로 뿔만 있었다면 어떻다고? 어이, 저 바위 벽은 대체 뭐야? 괴물이다! 도망쳐! 왕왕 왕왕 왕
물론이지. 나도 74년간 할 일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무슬록에게 총? 그게 무슨... 아우치!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아니라고! 이리라, 인간. 이런 이런,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졌군요. 지금 제 사무실 밖에 경찰들이 몰려와 있고 방송국은 형사들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럴 땐... 다음 시간에 계속! 뭐, 이 정도면 어느 현장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씨. 문제라도? 당신 너무 유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안 좋은 쪽으로요. 안타깝게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만 살펴가시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물론 배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어? 이 그리운 목소리는 피디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 내레이션이죠. 아, 이제 환청까지 들리네. 내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건가? 똘추같이 굴지 말고 어서 자기 본분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 자기가 누구인지 벌써 잊으셨나요? 내 본분? 나다운 게 뭔데? 그야 물론 멸종위기동물 구조대원이죠. 네? 구조대는 와야 된 지 오랜데 그게 무슨... 우리들을 따라가세요. 우리들을 따라가라고? 이봐,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겉보다 니들 처음부터 우리 PD랑 관계 있었던 거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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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방공호? 놀라셨나 보군요. 이 장소는 대충 방송국에 닥칠 큰 위기를 대비해 만든 안전가옥이라는 설정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PD, 맞지? 그렇습니다.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설정으로 정체를 밝히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수상한 장소에 수상한 오리들, 그리고 당신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정체를 밝히는 수밖에. 인사드리지요. 저는 10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친 초고교급 생물학자 미소녀라는 설정을 가진 고촌오리라고 합니다. 아, 물론 여자 캐릭터가 부족한 설정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미소녀 캐릭, 이런 설정도 있지요. 세상에, 그럼 PD, 당신이 그 유명한 천재소녀 고촌오리?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고촌오리입니다. 이 오리들이 여러분들을 매번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점이 놀랍군요. 그야, 그냥 관종 오리들인 줄 알고. 사실 이 녀석들은 제 숨겨진 오른팔입니다. 똑똑한 녀석들이라 여러분들이 동물학대 논란에 시달리지 않게 꽤 많은 노력을 했으나, 뭐 같이 이 사건의 진상을 보면 이해가 편하겠죠. 나무슬록, 문제의 종족이죠. 어떤 계기로 우리 공지에 몰아넣으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주동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저 녀석은 현재 조사한 바로는 무리를 이끄는 오두머리라고 판단됩니다. 꽤 영리한 녀석이죠. 폭력보다 여론전으로 우릴 보기 좋게 이꼴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어째서? 우린 나무슬록들을 멸종해서 구제하려 했다고!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녀석들도 자신이 멸종위기종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의 멸종위기동물들을 포섭해서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잠깐, 거대 집단이라고? 종족을 넘어서? 맞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금은 농장설이나 낙서 같은 깜찍한 장난만 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야말로 촉법 동물이구먼. 저희가 막아야지요, 베어. 에? 막다니? 저 나무슬록들을? 우리 둘이서? 따라오시죠. 비행기? 저는 여기서 계속 내레이션을 하고 당신은 구조대원들을 모아야죠.
아, 어이, 이거 괜찮은 거냐고? 면허는 있는 거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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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아, 아, 잘 들리나요, 배우?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정이라 빠르게 계획을 설명할게요. 좋아. 당신이 말하는 막아야 하는 건 대체 뭐지? 인간은 이기적인 생물입니다. 아무리 멸종위기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일이 도를 넘는 순간 제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건 동물과 인간 둘 다겠군.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구조대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아니야. 우린 좋든 싫든 동물 학대범이라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 계획은... 뭐? 그건... 그럴듯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당신을 믿어야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동물 학대범이라고 욕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동물을 사랑해서 한 것 아닌가요? 아, 맞아. 그랬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항상 기억해요. 당신은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예요. 꽉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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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없어서! 이니에지!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군. 논란이 터진 뒤로 쭉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 여기서 작은 서당 하나 만들고 이니에지를 가르치...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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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라긴, 반가워서 저러는 거야.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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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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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그래, PD는 다 계획이 있었군.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 어처구니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들어봐. 꿀벌 오소리들도 잘 듣고 결정해줘. 나무슬록 일당들을 막으려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직접 나서면 안 돼. 우린 세간의 동물학대범으로 낙인 찍혔거든. 대신 같은 위치인 멸종위기 동물들이 막는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 말은 즉 지금까지 만난 멸종위기 동물들을 모아서 나무슬록들과 맞서게 하자는 거야? 나도 알아.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하지만 녀석들을 막을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 그동안 우리가 오만하게 인간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구조해왔다는 걸 사죄하지. 그래서 나무술록들이 지금 같은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애들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 돼. 돌을 넘는 순간 인간의 손에 멸종될 뿐이야. 부탁이야, 나무술록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빌려줘. 꿀벌 머리, 꿀벌. 꿀벌! 꿀벌! 훌륭합니다. 꿀벌 오소리들의 호전성에 호소해 설득을 이끌어내셨군요. 꿀벌 바보! 멋진 말이야, 꿀벌 오소리. 우리 구조대에 들어와도 되겠는걸? 꽉꽉꽉꽉꽉꽉. 좋아, 그럼 다음 행선지는? 잠깐, 베어.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이 영상을 봐줘야겠어요. 저건? 전설. 옛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동체의 내력이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하는데 지역성과 역사성을 띠며 증거물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곳 미서부에 있는 포토 캐니언에는 특이한 전설을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우두머리를 감시하던 드론이 마지막으로 보낸 영상입니다. 저건 람쥐 썬더잖아. 우리가 다음으로 구할 동물이었는데 어서 구해야 해. 아직 쪽수가 딸려요, 베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동료들을 더 모아야. 그래, 당장 포토 캐니언으로 가서 람쥐 썬더들을 구하자고.
꿀벌. 냐냐냐. 잠깐, 나무라고? 이 사막에? 불안한데. 가라, 꿀벌 오소리. 우두머리를 붙잡아. 꿀벌!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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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 오우, oh, sorry. 냐, 냐, 꿀벌, 꿀벌, 꿀. 꿀맛. 냠냠냠냠냠. 으아, 멸종. 아이야. 어떻게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지? 아이야, 들어온다. 잠깐, 그 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난 철새야. 아, 나는 내 저렇게 될 것 같더라니. 이대로 실패인가? 오, 구인재달이야. 어, 연락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이, 나이샤이샤. 으쌰, 으아이샤. 으아이샤.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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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꿀벌 매너. 으쌰. 으아. 에? 꿀벌? 으아. 꿀벌? 꿀벌, 꿀벌! 아, 으아. 천지스톤. 내가 정신을 잃었나? 이게 뭐야? 이거 당장 풀지 못해? 아, 으아. 발소아주 으아! 어르시샤 람지 썬더노 으아! 뽀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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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가쁜 드래곤볼이냐고! 거기에 뇌절까지! 정도껏 하라고! 저기 오동. 응? 응? 이 울림, 이 박자 느껴지지 않아? 응?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큰 게 하나 오는 소리거든. 내가 가서 막지. 흔들바위 새잖아. 혜성으로 돌아간 거 아니었어? 블록핵 따위가 성층권을 벗어날 리 없잖아. 멍청아! 고마워, 개새들아. 왼쪽으로 한번 보시우. 무릎으로 떨어지면 연골 다 나가요. 믿고 있었다고. 진짜. 두시. 왕이야. 우야. 아, 지방울. 어셈블. 들어와!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이니야지. 배어, 너는 남지 선들을 데리고 여기서 벗어나. 어서. 알았어. 가르르야. 점점 따라잡히잖아. 더 빨리. 뀨뀨뀨 뀨뀨뀨뀨. 뀨. 난 그저 너희를 구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안 돼! 그 길은 멸종만이 있을 뿐이야! 샤럼! 그때 마침 자신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자책하던 람지 썬더는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결심을 하는데. 저 람지 썬더! 아니. 너의 방식은 틀렸다. 넌 그저 이 싸움을 끝낼 뿐. 인간 노하야! 젠장, 믿고 있었다고! 아니, 전부 네 복수를 위한 것일 뿐. 이건
네가 자초한 운명이다. 잠깐! 멈춰! 아무래도 우리가 진 것 같은데 도망치자고. 담배! 그럼 다음에 다시 보지. 멸종위기동물 구조대. 요 근래 겪은 일 중 꽤 재밌는 소동이었어. 누군가 했더니 그 유명한 동물 학대범들이었군. 전부 나와서 얌전히. 응? 아니, 이건 뭔 상황이지? 어휴, 그 총들 다 치우셔요. 여기 현장 분위기 안 보여요. 눈치 없긴. 여기 내 카메라에 전부 오해였다는 증거를 담았으니까 함 참고해보시오. 당신 설마 우리를 위해서? 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잖아요. 역시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좋죠. 우두머리가 사라지자 나무술록들은 순순히 구조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도우며 남은 문제도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한편 마지막에 사라진 오동과 흔들바위새는 람지 썬더는 우리야. 인간과 아야 기생수. 너무 상심하지 마. 각성한 람지 썬더는 모든 걸 초월한 듯이 현명해진다고 하니까. 난 이 푸른 별에 아주아주 오래 머물렀어. 인간이 나타나기도 전부터 멸종된 수많은 종족들, 재앙들 모두 겪어봤지. 그에 비하면 인간은 그냥 빠르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산불에 불과해. 굳이 힘들게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이전에도 그런 특이한 종족들이. 뭐 여기까지 하지. 그 이상은 별들의 비밀이니까. 말했잖아, 다음 시즌 스포일러라고. 아무튼 이제부터 뭘 할 생각이지? 족장? 그건 혼자 찾아야지. 하지만 도와줄 순 있어. 난 남는 게 시간이거든. 어? 너도 느껴져? 오, 스파이. 여기까지가 오동과 흔들바위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인간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요? 멸종위기 동물 구조대는 앞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방송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야 그건 여러분의 시청률에 달려있죠. 그럼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밤 되시죠.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풀코스 냐냐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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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위기가 한번 있었으나 전화위복 모두 계획대로 되고 있군요. 지구는 망해간다.